자, A 어떤 순서상이 A에 포함이 된다면 X랑 로그 X랑 순서상 이런 관계 있다. 무슨 말이냐면 A, B가 A에 속한다면요.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가 B가 뭐가 되느냐면 얘가 B 자리에 있죠. 그래서 B가 로그 2에 A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순서상 AB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B 자리가 A 자리에 있는 X의 로그 2의 값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때, 요거를 만족을 할때 우리는 A, B는 A에 포함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는 이게 성립하면, 이면, 요런 관계 있으면이라는 개념이죠. 그럴 때이 A에 B 더하기 1도 과연 A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연습 한번 했죠. 요 오른쪽의 순서상이 B 더하기 1이 로그 2의 왼쪽 순서상을 진수에 넣은 얘랑 같나요인데 로그 이거 분리해보면 로그 2의 2는 1인 거고 로그 2의 A 더하기 1이 되는데 로그 2의 A를 B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이면 했으니까 얘가 B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랑 얘랑 같고 옆에 1이 있으니까 둘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연습이 한번 됐으니까 2분의 A, B가 A에 포함이 되어가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은 B는 로그 2의 왼쪽에 뭐 X좌표라고 할게요. X좌표에 있는 거를 진수에 적은 이런 관계 있다랑 같은 말입니다. 이면 이거 분리해 보면 얘는 로그 2의 A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면 이게 성립하면 이란 개념이에요. B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A의 B-1은 되나요? B-1은 로그 2의 X 자리에 있는 A를 넣으세요. 이죠. 1을 부엌 넘기게 되면 B는 로그 2의 A에 플러스 1이 되네.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플러스 1이죠. 이거 성립하면 이거 맞나요? 물어봤는데 상수항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디귿 AB가 A예요라는 말은 B는 로그 2의 A예요라는 이야기고 C랑 D예요라는 말은 D는 로그 2의 C예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C랑 B 플러스 D도 되나요? 그럼 얘는 B 플러스 D는 B 플러스 D는 로그 2의 AC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로그는 분리해서 적으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C인데 로그 2의 C 자리에 D로 바꾸고 로그 2의 A 자리는 B로 바꾸면 얘가 이걸 바꾸면 B 플러스 D랑 같아지죠. 얘는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을 A, B가 A의 집합이에요라는 말은 A의 원소예요라는 말은 B는 로그 2의 A라는 이야기고 아니, 똑같네요. 한번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겠네. C, D 순서상 A 집합 A의 원소예요라는 말은 D는 로그 2의 C예요라는 이야기. 그다음 질문이 C의 A가 B-D랑 요 순서상도 A의 원소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얘를 적어보면 B-D는 로그 2의 C분의 A인데 요거 분리해서 적으면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C가 되고 로그 2의 A는 B가 되죠. 로그 2의 C는 D가 되고 그래서 같다. 성립하네. 얘는 맞는 말이 되고 그래서 니은 빼고는 다 됩니다. 그래서 4번.